특히 토큰을 불투명하게 리저브나 마케팅 풀에 많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70%의 양을 토큰 셀에 분배하고 나머지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행사를 간 게 지금 저희 심사위원회 계신 이제 온톨로지의 CEO님, 준리님의 발표하시는 이제 해시드 라운지 미더비였거든요. 근데 그분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니 좀 떨리는 게 있더라고요. 이상하게 막 뭔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뭔가 검증받는 그런 기분이랄까 느낌. 저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.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